안녕하십니까. 테니스 코치 박주승입니다. 지금부터 왜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의 파워와 스피드가 향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동호인분들이나 초중급자분들이 포핸드를 이렇게 칩니다. 내가 아무리 공을 세게 치려고 해도 공에 힘이 안 나옵니다. 프로 선수들은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해결책은요, 공의 압축에 있습니다. 공의 압축이 뭐냐면요, 공을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TV에서 테니스 중계를 보시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가끔 선수들의 포핸드, 백핸드를 보여줍니다. 이때 선수들이요, 공을 치는 컨택 포인트 순간에 공이 이 스트링에서 찌그러졌다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나가면요, 공의 탄성이 최대화가 돼서요, 공이 빠르고 힘있게 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에 압축을 줘야 되는데요. 압축은 이 드릴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보시면 네트 드릴인데요. 공을요, 이렇게 네트의 위에 상단에다 댑니다. 그래서 라켓으로 공을 네트에 밀면서 이렇게 압축을 줘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켓면이 닫히게 되면요, 압축을 못 치고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을 가마치게 브러쉬업 하면요, 닫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올라갑니다. 내가 정면으로 살짝 열면서 이렇게 밀면은요, 공에 압축이 되면서 감아칠 수가 있습니다. 면이 이렇게 되지 않고요, 약간 살짝 이렇게 살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면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요 공을 잡은 요 상황이요, 약간 살짝 떨어지는 단계, 중력이 살짝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라켓 면을요, 정면 아니면 또 정면보다 살짝 열면은 공에 압축을 줄 수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줄 수는 없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시켜 드렸듯이요, 면의 원리라는 걸 이해하셔야지 라켓 면을 잘 쓸 수가 있는데요, 공이 세 가지 바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면으로 아프친다고 하면 공이 튀어오르는 단계에서 공을 반사시키면 어디로 가죠? 위로 갑니다. 플랫하게 올 때는요, 앞으로 갑니다. 떨어질 때는요,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에 압축을 주기 위해서는요, 공이 오는 방향과 동일하게 공을 정면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하게 오면은 내가 정면으로 맞추면 압축을 줄 수 있습니다. 살짝 떨어질 때는요, 면을 살짝 열면 내가 압축을 줄 수 있습니다. 온 더 라이징 튀어오른 단계에서는요, 면을 살짝 닫아주면 내가 압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한 바운스에서 치면요, 면을 정면으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공이 떨어지는 단계에서는요, 면이 살짝 열리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징을 치면요, 면을 살짝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의 압축을 시범을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이 공에 압축을 주는 건요, 공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트 기준으로 공이 높고 낮고를 정하는데요, 네트보다 공이 높으면요, 압축을 주면서 치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 네트 높이나 네트보다 높게 오면요, 압축을 주면서 치면 되고요, 네트보다 낮은 높이는요, 압축을 덜 주면서 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네트보다 낮은 공을요, 압축을 주게 되면요, 공이 쭉쭉 살아가기 때문에 네트에 걸리든지 네트를 넘어가면은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 높이에 맞게 내가 이 압축을 사용하거나 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요, 압축은 공의 바운스에 따라서 살짝 열릴 수도, 정면이거나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 높이에 따라서 100% 압축을 주거나 아니면 압축을 덜 주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압축을 주게 되면요, 스윙이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요, 공을 맞추고서 많이 앞으로 관통을 하면서 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아무리 세게 쳐도 힘이 나오지 않는 포핸드를 가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